네, 이번 시간은 기타의 C코드, 그다음에 G코드, 그다음에 G7코드 세 가지 코드를 잡아보고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C코드를 잡아볼 건데요. 자, 우선은 3번 손가락부터 사용해 볼게요. 자, 6번, 5번 줄까지 보세요. 자, 5번 줄에 3번 프렛을 3번 손가락으로. 여기죠? 6번 줄에서 5번 줄로 내려와서 하나, 둘, 세 번째, 요 3번 프렛을 3번 손가락으로 잡아줍니다. 요 상태에서 다시 이제 2번 손가락을 사용할 건데, 하나, 둘, 세 번째, 4번 줄, 6, 5, 4번 줄로 와서 두 번째 프렛을 두 번째 손가락. 자, 그 다음, 이제 첫 번째 손가락이 남았는데, 첫 번째 손가락은 두 번째 줄, 첫 번째 프렛을 첫 번째 손가락으로. 자, 여기서 핵심은 왼손의 엄지가 6번 줄을 우리 D코드 하듯 엄지를 막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6줄을 천천히 쳐보면 6번 소리가 없어야죠. 그다음 5번, 4번, 3번, 2번, 1번.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코드를 이렇게 잡아봤고요. 이어서 G코드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G코드는 이번에도 세 번째 손가락부터 사용해 볼 건데, 6번 줄, 3번 프렛을 3번 손가락. 자, 이렇게 잡아주고요. 이제 5번 줄, 2프렛을 2번 손가락. 자, 그 다음 마지막 새끼손가락인데요. 1번 줄, 3프렛을 새끼손가락, 4번 손가락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6번부터 쳐보면, 6, 자, G코드도 역시나 사실 엄지를 막고 쳐주는 게 좋아요. 엄지를 막았더라도 엄지의 다음 칸에 손가락이 있기 때문에 원래 엄지만 있으면 뮤트지만 다음 칸에 손가락이 있어서 뮤트가 되지 않습니다. 뭐하러 막냐? 막아도 소리를 낼 건데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G코드를 이렇게 2번, 3번, 4번 손가락으로 잡기도 했는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얘보다 이제 좀 쉽게 잡는 게 같은 위치를 1, 2, 3으로 잡거나 아니면 1, 2, 4로 잡거나 새끼손가락.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일 추천하는 건 정석대로 2, 3, 4번 손가락으로 G코드를 잡고 엄지까지 막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G7 코드 한번 잡아볼게요. G7 코드는 6번 줄 3프렛을 3번 손가락, 5번 줄 2프렛을 2번 손가락, 1번 줄 1프렛을 1번 손가락 이렇게 잡고 이런 소리가 나요. 그리고 얘도 엄지를 막아주세요. 자, 그럼 엄지를 왜 막냐? 엄지 고정 훈련을 할 건데요. 자, C 코드 잡을 때 엄지를 막는다 했죠.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엄지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G를 잡을게요. 그리고 엄지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G7. 그래서 이세 가지 코드를 엄지를 움직이지 않고 빠르게 변경을 해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C, G, G7. 엄지는 움직이지 않고 띄었다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하는 게 아니에요. 고정해놓고 C, G, G7.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연습 방법을 만들어 드릴 건데, 신경 분리 훈련을 할 거예요. 뭐냐, G코드와 G7을 바꿀 때 엄지가 고정되어 있죠? 그리고 위에 있는 2번과 3번 손가락도 고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G코드에서 새끼손가락 띄고 1번 손가락이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에 생기면 G7으로 바뀌는 거죠. 요 손가락 두개 차이에요. 아래 거두 개. 새끼를 잡으면 G코드, 새끼를 띄고 1번을 잡으면 G7. 그런데 얘네를 막 이렇게 띄어서 잡는 게 아니라 엄지 고정, 2, 3번 고정해놓고 새끼와 1번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G, G7, G, G7, G코드 G7을 자유롭게 바꿔보는 거예요. 위에 거는 최대한 고정을 하고. 막 엄지가 띄고 손가락이 띄어지지 않도록 세 개는 고정해놓고 새끼손가락과 1번만
물론 이렇게 방향은 바뀔 수 있지만 손이 떨어지거나 움직이진 말자는 거예요. 위아래로 세 개 고정해 놓고 새끼 1번 새끼 1번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